KBS 사극 고려 거란 전쟁에서는 김은부라는 인물이 현종의 총애를 받고 형부실랑이 되어 개혁전책을 진두지휘했다고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김은부는 지방 호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견제할 지방관을 증파하는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감찬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대하는데도 이에 개의치 않고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며 개혁을 밀어붙입니다. 이어 김은부의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조정이 마비되고 강감찬도 파면을 당했다는 식의 꽤 과장된 방법으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 고려사, 고려사전료 등에 남은 김은부에 대한 이야기는 고려 거란전쟁의 드라마 상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2차 고려 거란전쟁 중인 1011년 12월 27일, 서경에서 거란군에 패한 지체문이 개경에 도착합니다. 지체문의 보고에 모든 신하는 현종에게 항복을 권했지만 예부실랑 강감찬은 남쪽으로의 피난을 권하고 지체문이 호송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인 12월 28일 밤, 현종은 왕비, 관료, 금군들을 이끌고 개경에서 탈출하며 50여 명의 초라한 몽진길이 시작됩니다. 추운 날씨와 더불어 호족들의 불만이 대단한 시기였기에 현종의 몽진길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일행이 창화연에 도착했을 땐 왕께서는 저를 아십니까? 라며 현종을 능멸하는 호족들을 만나는가 하면, 목종이 시해된 적성현에 이르렀을 때 현종은 적도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으나 지체문의 방어로 위기를 겨우 모면합니다. 채충순과 김응인을 잡으러 왔다는 적도들의 말에 김응인, 이정춘, 국근 등이 도망쳤고, 계속되는 위협에 빈첩, 신료, 환관들은 도망치며 원정왕후 김씨와 원어왕후 최씨, 두 시녀, 승지인 양협, 충필 등이 현종 옆에 남게 됩니다. 1011년 1월 1일, 현종이 없는 개경에 도착한 거란군은 개경을 모두 불태웠고, 이때 현종은 광주까지 내려옵니다. 그 사이 현종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하공진 고영기 사절단이 거란 성종을 만나 강화를 요청합니다. 거란의 성종은 이를 받아들이며 사절단을 억류하였는데, 사절단 억류 소식에 현종을 호위하는 일행 중 일부가 또 도망가기도 합니다. 가진 고초를 겪던 현종 일행은 1011년 1월 7일 공주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공주 절도사 김은부가 예를 갖추고 현종을 맞이합니다. 김은부는 신라 왕실의 후손이자 신라의 왕족인 김금필의 아들도 수주 안산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사에서는 그가 성품이 근검하였다고 전하는데, 성종 때 오늘날 무슨 관직인지 알 수 없는 경관승이란 관직을 역임하였고, 목종 때 여러 차례 전임하여 임금의 주방을 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주사를 역임하였습니다. 현종 시기에 이르러 고려 12주목 중 공주목의 절도사가 되어 안절군을 지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종이 거란을 피하여 남쪽으로 피난하다가 공주에 당도하게 되었고, 이에 김은부는 예를 갖추어 교회에서 왕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성상께서는 산 넘고 물 건너 서류와 눈을 무릅쓰며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셨습니까? 현종을 위로한 김은부는 이어 의대와 토산물을 올렸고, 현종은 그제서야 옷을 갈아입고 호종하는 관리들에게 받은 토산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주에서 1박 2일을 보낸 현종은 다시 몽진길에 올랐고, 왕이 파산역에 도착했지만 영리들은 모두 달아나 난감한 상황에 다시 봉착합니다. 이때 김은부가 다시 나타나 음식을 올리며 현종을 받들었으니,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왕이 파산역에 도착했는데 영리가 모두 달아나 버려서 어주에 음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자 김은부가 또 음식을 올리며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받들었다. 몽진길에 하루가 멀다 하고 가진 오욕을 겪던 현종의 입장에서 공주절도사 김은부의 극진한 대접은 이뤄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주를 떠나 다시 고행길을 떠나기를 일주일, 1011년 1월 13일 최종 목적지 나주에 도착하게 되었으니, 몽진 과정에서 호족과 백성들의 습격을 받고 믿었던 신료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현종은 매일매일 미륵원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전황이 난처해진 거란의 성종은 결국 1월 11일 철군을 시작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현종은 다시 개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전주에 머물러 일주일을 보냈고 2월 3일에 이르러 공주에 도착하게 되었으니 당시 현종은 분명 김음부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종은 공주에서 엿새간 머물렀는데 그 6일 동안에 공주절도사 김음부의 장녀가 옷을 지어줍니다. 선물의 형식으로 주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옷 로비이자 미래를 위한 포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옷을 지어준 딸은 훗날 원성왕후가 되고 또 다른 딸들은 원예왕후와 원평왕후가 됩니다. 거란군이 퇴각하고 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공주에 머물렀다. 이때 김음부가 맏딸을 시켜 옷을 지어 올리게 했는데 이로 인해 그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얼마 후 김음부를 형부실왕으로 임명하였다. 형부실왕은 형부의 정사품 관직으로 김음부는 오늘날의 차관급에 임명되어 현종의 복귀와 더불어 개경의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사극 고려거란 전쟁에서는 이 시기부터 김음부를 집중 조명하고 개혁을 이끄는 영웅처럼 묘사하고 있어 상당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족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조정이 마비되고 강감찬조차 파면을 당했다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지만 사료에서 이러한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려사에서는 중앙정계 진출 이후 왕의 장인어른으로서 거란의 사신으로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전할 뿐인데 거란에 보내어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게 하였는데 돌아오는 중에 내원성에 이르렀을 때 거란이 여진에게 알리니 그를 잡아가게 되어 여러 달 만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현종세가에도 1011년 11월 13일 김음부가 사신에 임명됐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거란 황제의 생일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돌아오던 중인 1012년 3월 거란의 사주를 받은 여진족에 의하여 포로로 사로잡히는 순환을 겪습니다. 김음부를 붙잡은 쪽은 여진족이지만 좌표를 찍어져 붙잡히게 만든 쪽은 거란이었으니 고려와 여진족을 이간시키는 일에 김음부를 이용한 셈이었습니다. 김음부는 여러 달 동안 억류됐는데 여진족 입장에서도 고려 사신을 해치거나 무한정 묶어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현종의 신임을 받음으로 인해 이런 순환을 겪기도 하였지만 여진족으로부터 풀려나 귀환한 후부터는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으니 돌아온 후인 1015년에는 종 이품인 지중추 원사로 다음 해인 1016년에는 호부상서에 이어 중추사 상호군으로 임명되어 출세길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1011년부터 6년간 최선을 다하며 왕실을 보유한 김음부는 1017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현종이 원성왕후의 부친이라 하여 부인과 부모 그리고 장인인 이허금과 더불어 추중되고 시급도 하사받는 배려를 받습니다. 훗날 그의 가문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으니 김음부의 첫째 딸 원성왕후 김씨의 두 아들은 현종을 이어 덕종과 정종이 되었고 둘째 딸 원혜왕후 김씨가 낳은 아들이 정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되며 대표적 외척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